자, 오늘 차량은 전유 소렌토 20년 3월식입니다. 아, 이 차량 전라도 광주에서 오셨는데, 그동안에 저희 유튜브 보시고 택배로 받으셔갖고 장착을 한 내용이 스로틀의 유속증강기 D타입 하나, 그리고 인터쿨러의 D타입 하나, 그리고 고스트 팩 6장, 고스트 냉각수 2통, 그리고 미션 오일 첨가제, 엔진 오일 첨가제 이렇게 장착해서 그동안 타시다가 오늘 저희 매장 청왕리 쪽에 보실 수 있다고 해서 오셔가지고 터보의 N타입 하나, 그리고 탄 배기 2개 추가할 거고요. 고객님 뭐 보니까 차량에 다른 제품이 뭐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그거 탈거하면서 우리 걸로 지금 또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. 추후에 뭐 라파 플러스 1도 택배로 받아서 장착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. 사장님, 장착하고 탈 때마다 차가 좀 어땠어요? 장착하고, 저희 거 택배로 받아서 장착하고 탈 때마다 차이는 느꼈어요? 어떤 차이가 좀 있었나요? 치고 나가는 거하고. 치고 나가는 거하고. 정숙성하고. 정숙성하고. 그러니까 뭐, 고스트 팩하고 냉각수 또 넣었을 때 또 차가 틀려졌고. 네. 스로틀에 하나 넣었을 때 또 인터쿨러에 넣었을 때 또 틀려졌고. 네. 그런 걸 다 느끼셨으니까 이제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. 지금 오늘 요거 지금 터보에 N타입 하나, 그리고 배기에 두 개 들어가면 차 또 틀려질 거니까 사장님이 타보시고, 광주 내려가실 때 연비도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고속주행이 14.9km 찍었다고 하셨고, 시내주행하면 뭐 9.78km 찍었다고 하셨는데, 분명히 배기하고 터보에 들어간 게 또 차이가 있을 것이니까 타보시고 또 좋아지는 거 있으면 전화 좀 주시죠. 예, 예. 우리 좋은 자료를 좀 쓰겠습니다. 예. 네, 고맙습니다. 네. 네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네. 예, 사장님, 테스트 운전을 해봤는데요. 네네. 연비는 16.9까지 찍었어요. 연비를 더 찍으신 건가? 14.9에서 2km를 그렇죠. 찍었죠. 그렇지, 아무래도 방해되는 요소들이 탈거가 된 거니까. 그게 낫지. 그 다음에, 예, 치고 나가는 거는 예전보다 더 좋아졌고요. 그렇죠. 차가 좀 성숙해졌어요. 그렇지, 이제 원활하게 그 공기 흐름이 원활해지니까. 네. 그 전에 달고 있던 그 흡기 터보 쪽하고 배기 쪽에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. 조그마한 제품이라 그래도 그것들이 방해가 됐고, 그 전에 달고 터보 구간에 달고 있던 그 제품 있잖아요, 사장님이 개조해서 끼신 거. 네, 스크루다. 아니, 스크루다 말고 겉에다 감아놓으신 거, 그 제품명을 네, 말씀드리면 네, 뭐하니까. 그거 같은 경우에도 마찰이 생기게 되면 스크루다하고 부딪혔는지는 모르겠는데, 제가 테스트 운전했을 적에는 괜찮았거든요. 네. 이제 고속에서 공기 흐름이 빨라졌을 때 문제가 돼요, 그런 것들은. 네. 하여간 재밌게 운전 잘하고 왔어요. 아, 벌써 가셨어요? 네. 아. 그러세요. 그러시고 저희 거 이제 탄피 신제품 나오면 예, 제가 위치 정해갖고 사장님한테 그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라파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달아보시면 아실 거예요. 예, 알겠습니다. 네네, 감사합니다. 예.